시편 39편은 다윗의 시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짧음과 헛됨을 말하면서 오직 내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께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인생의 삶은 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로 인해서 범죄하는 일이 많고 또 행위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이 많은데 다윗은 이와 같이 인생의 그런 이 혀와 이 행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침묵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언행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사람의 가치나 또 사람의 그 됨됨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을 많이 해서 실수가 많습니다. 말을 아끼고 귀한 말을 말을 통해서 오히려 침묵하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생이 종말과 연한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그 인생의 날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 손으로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짧고 그리고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인생은 짧고 주 앞에는 없는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다 허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라고 하는 곤충은 하루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은 다 없어져.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이렇게 짧은 인생 또 헛된 인생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린지 알지 못한다. 재물을 모으는 것 자체도 그 다 물거품 것 같고 인생은 나그네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자기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헛되고 무가치한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또 보람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헛되고 무가치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영원한 가치 있는 절대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헛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눈물로 계속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나그네 같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는 참으로 귀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인생의 가치를 깨달으면서 헛된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깨닫는 인생 또 구원을 확신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짧음과 연약함과 헛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인하면서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또 보람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39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은 다 짧고 헛되고 정말 그림자 같고 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더구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모두가 다 불쌍한 그런 소망이 없는 삶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항상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고 소망을 가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소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내가 요동치 않으리.